청진기인데요. 청진기군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오랜만에 윤석열 대통령, 윤 정부를 칭찬했습니다. 신명기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 드디어 좋은 일 하나 하려나 보다. 진짜 실행한다는 때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기 기대한다.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다 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동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 때도 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밝힌 바 있었거든요.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지지를 표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들어보시죠.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지역의대 그 설립 문제와 함께 같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2020년에 그 관련법 제정 추진 시 내세워 지역 간, 그다음에 진료감옥 간 불균형이라든지 공공병원 의사 부족이라든지 상당수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수 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학 정원은 지금 2024년 건 확정이 돼버렸으니까 2025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다. 윤석열 대통령. 의사수 확대는 국민의 염원이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라고 밝혔고요. 대통령실. 국민들 위해서 설득해야 할 부분이지 타협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 매년 1,000명씩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의사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늘린다고 늘어난 의사들이 응급, 소아의료 붕괴 현장에 가겠나 라는 조금 다소 염세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뭐 예.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저는 2006년 이후에 역대 정권이 의사 정원을 한 명도 못 늘렸습니다. 예. 예, 3천 명 초반대에서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해낸다면 저는 큰 성과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2006년 이후에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못 늘렸는데 OECD 국가들 보면 2000년 이후로 계속해서 거의 매년 의사 정원을 늘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이제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의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국가들도 계속해서 정원을 늘리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평가받을 만한 일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이제 1,000명을 늘린다, 2,000명을 늘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의사단체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의료 공백은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왕에 좋은 일 하는 거 기왕에 국민들이 바라는 일을 하면서 의사단체와 적극적으로 끝까지 좀 협상을 해가지고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의사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외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런 분들은 의사가 되더라도 개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갈라 그럽니다. 근데 수술을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의료 인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꼭 포함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여기에 지역의대를 반드시 설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의대가 없기 때문에 이 의사들이 이 전북으로 안 오면 여기 와서 병원을 열지 않으면 이게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이게 의료 수준 격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완전히 붕괴 지경에 다다르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의료를 반드시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공공 의료원들이 있는데요. 공공병원이 있는데 여기 의사를 못 구합니다.
보건소에도 의사를 못 구해가지고 연봉을 3억 5억을 준다 해도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를 이번에 기왕이 하는 김에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던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평가받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는 최소는 반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야당인 민주당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 의사 확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일이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며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것이 응급학과랄지 소아과, 인기 없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구 증원을 늘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의사가 되면 생계적인 문제도 얘기할 수 있고, 물론 사명감 있는 의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필수 의료 인력과 관련해서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또 지역 균형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 뭐 이런 데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건의료원 이런 데 이제 도랄지 지자체 단체에서 운영하는데도 의사가 없어서 뭐 연봉을 3억을 주는 얼마를 주는 하는데도 의사들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해소가 될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의사협회 반대하는데 이제 파업과 관련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지금 지자체 광역단체는 다 의대가 있습니다. 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전북대 의대가 있고 원광대 의대 이제 두 곳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의사의 수가 적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졸업을 한 의사들이 이제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또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이제 의료 공백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로스쿨 하면서 엄청 반대했거든요. 근데 변호사 뭐 한 2천 명씩 나오는 경우에 그러면 뭐 질적 저하 그런 얘기했지만, 물론 일부는 어떤 뭐 법률 서비스 측면에서 질적 저하는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것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변호사들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이제 지방이랄지 그다음에 변호사 사각지대에도 상당히 의사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각 기관별로 변호사들이 많이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선진화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 자체를 의사협회에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하고 좀 협조를 해서 국민의 어떤 편의적인 입장, 그리고 의사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많은 뭐 피해가 없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절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